네, 저번 강의에 이어서 나인 텐션을 계속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7 플랫 5에 그 나인을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에 9을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7, 나인스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7, 플랫 5, 나인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 나인스 같은 경우에는 그이 7을 생략해가지고 마이너 나인스라고 약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마이너스 7 플랫 5 나인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약식이 따로 없습니다. 얘네들도 그 1도와 5도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마이너스 나인스 같은 경우에는 1도를 생략하게 되면은 3도 위쪽으로 메이저 세븐스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1도를 생략하게 되면은 이렇게 3도 위쪽으로 마이너 메이저 세븐 코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선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마이너 나인스 이렇게 되겠죠. 역시 2도 아래는 비워주고요. 그 다음에 1도와 5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즈 보이싱에서는 1도를 생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픈 보이싱에서는 5도를 생략해 주면 되겠습니다. 1도를 생략했을 때그 아까 전에처럼 그 코드가 그 3도 위의 음에 그 메이저 세븐스 코드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플랫 5의 나인스 플랫이 3개가 붙겠죠. 자, 역시 그 2도 아래 음은 비워두고요. 그 다음에 1도와 5도를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보이싱에서는 1도를 생략하게 되고 오픈 보이싱에서는 5도를 생략해 주면 되겠죠. 자, 1도를 생략했을 때 3도 위쪽으로 마이너스 세븐스 코드가 나온다는 거. 네,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도미넌트 세븐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트 세븐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인스랑 플랫 나인스랑 샵 나인스랑 모두 사용할 수가 있었죠. 나인스를 주게 되면은 세븐 나인스가 되겠고 세븐 플랫 나인스 세븐 샵 나인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 플랫 나인이나 샵 나인 같은 얼터드 텐션 같은 경우에는 약식이 따로 없고요. 이렇게 나인스 같은 경우에만 C 나인스라고 약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C 나인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메이저 트라이어드에
나인스가 추가시켜주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메이저 트라이어드에 나인스가 추가시켜줄 때는 그 애드를 사용했었죠. 요거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얘네들도 역시 1도와 5도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1도를 생략하게 되면은 그 C9S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 플랫 5 코드가 나오고요. 3도 위쪽으로. 그 다음에 7 플랫 9S 같은 경우에는 1도를 생략하게 되면은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가 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선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9스 이렇게 되겠고, 역시 2도 아래쪽은 비워두었죠. 그 다음에 1도와 5도를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보이싱에서는 1도를 생략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픈 보이싱에서는 5도를 생략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그 1도를 생략하게 되면은 3도 위쪽으로 마이너스 7 플랫 5 코드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플랫 나이스. 세븐의 플랫 나이스. 역시 2도 아래음은 비워두었고요. 역시 1도와 5도를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보이싱에서는 1도를 생략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오픈 보이싱에서는 5도를 생략하게 되겠죠. 역시 그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1도를 생략하게 되면은 3도 위쪽으로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샵 나인스 역시 2도 아래음은 비워두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1도와 5도를 클로즈 보이싱에서는 1도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오픈 보이싱에서는 5도를 생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에 나인스를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썼는데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에 나인스를 추가시켜 줄 때는 그 위에 애드를 사용해 가지고 직접 그 음을 표기를 해 줬었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세븐 나인스라고 뒤에 표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약식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디미시 나이스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역시 2도 아래음은 비워두었고요. 그다음에 그 디미니 세븐스 같은 경우에는 4화음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1도를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인텐션의 코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